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한미재계회의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애국가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함께 전통 의장대 행진도 지켜봤습니다. 펜타곤의 공식 의장 행사는 귀빈에 대한 최고의 예우 표시로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16분간 펼쳐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장병 30여 명을 만나 격려하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도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강철같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부통령의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관저 초청은 드문 일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아시아 정상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와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TPP 가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U, 중국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방문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통해 한미동맹이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곧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면서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17일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구촌 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는 한편 튼튼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포함해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해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에이사 레이더의 체계 통합 기술 등 네 가지 핵심 기술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KFX 협력 사업을 포함한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한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카터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기술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 사이버,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고 특히 다음 달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러한 동맹의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으며 한미 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니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20일 오후에 진행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제에 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와 양국의 국방정책, 한일 간 군사교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의 방안은 2기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며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도 지난 2011년 1월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지난 12일 서울공항 아덱스 행사장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 긴급구조 소방훈련을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15 국제항공무기 전시행사에 대비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소방중대를 비롯해 강남과 분당, 서초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에서 소방차량 10대와 소방헬기를 동원하며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민관군이 협력해 관람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유관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형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적시에 인명을 구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열렸습니다. 부대는 아덱스 2015 행사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상강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타 지역보다 겨울이 빨리 시작되는 격오지 부대들은 벌써부터 월동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강원도 철원 적근산 일대. 해발 1073고지인 이곳으로 시누크라고 불리는 CH-47 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정상으로 접근한 헬기가 이착륙장에 화물 적재망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장병들이 신속히 투입돼 인양장구를 해체하니 드럼통에 담긴 유류와 백미가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 겨울을 알 수 있는 월동 물자들입니다. 평시 차량을 이용한 보급이 까다로운 격오지 부대들은 혹한기 강설과 결빙 시 물자 보급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수단을 활용해 월동 물자를 공수하고 있습니다. 이날 적근산 소대에 공수된 월동 물자는 난방유 100여 드럼과 백미 30여 가마,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 60여 포대, 10여 차례 반복된 항공 수송으로 부대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전방 격오진 이곳은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해서 이번 공수 물자 추진간 충분한 유류와 식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겨울 완벽한 동기 작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동 물자 항공 공수 작전은 차량으로 물자 보급이 제한되는 최전방 격오지 부대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26사단이 미 이사단과 함께 유사시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송 지원 능력을 평가하는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17개 팀이 참가해 차량 정비와 화생방 상황 등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육군 26사단과 미 2사단 장병들이 함께한 수송지원 경연대회입니다. 평가관의 시작 신호와 함께 장병들이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이번 과제는 차량 정비. 두 명이 한 개조를 이루어 미리 조치해둔 10개의 차량 결함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연기 확인, 센서 이상. 열장치 확인, 이상구. 오일장치 확인, 엔진오일 부족. 화생방 상황 하에 차량 결박 과제. 15분 안에 화생방 보호장구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대형 트레일러에 차량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차량을 100m 밖에 결승점까지 밀어서 옮기는 과제는 빠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 운전과 차량 견인을 비롯해 교통 법규, 체인 결박, S자 운전 등 모두 8개 과제를 평가합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공두천에 위치한 미 2사단 캠프 모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엔 육군 26사단 7개 팀과 미 2사단 10개 팀 등 모두 1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유사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각각 부여된 수송 지원 임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네, 이번 연합수송지원 경연대회는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평시 한미동맹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회 결과 육군 26사단의 120기보대대가 1위를 차지했으며 27전차대대와 정비대대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상장과 휴가증을 받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 12일부터 한 주간 한강유역 환경청과 함께 한강 수중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요. 물속에 침전된 쓰레기들을 건져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인 1조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 가라앉아 있던 폐타이어를 건져냅니다. 물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특전대원 특유의 인내력과 숙련된 잠수 기술을 활용해 한강 바닥에 버려진 침전 오물을 찾아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특수전사령부의 한강 수중 정화 작전은 올해로 어느덧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만 770여 톤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강동대교부터 팔당대교에 이르는 7.3km 구간에서 실시됐고 총 200여 명의 인력과 고무보트 31대, 잠수장비 60세트 등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올해부터 1100일 공병단에서 단정과 바지선을 지원하는 등 대폭 늘어난 인원과 장비 덕분에 더욱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전대원들은 일반인이 도달하기 힘든 지역의 바닥까지 수색해 5일간 22톤가량의 수중 쓰레기를 건져냈고 한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은 한강 수질 개선은 물론 특전대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 상의자들의 신체 기능 향상과 재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49회 전국 상의군경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국가보훈처 차장과 보훈단체장, 상의군경 회원과 가족 등 1,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은 전국 상의군경체육대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의 효시로 지난 1967년 척추부상을 입은 상의군경의 재활을 목적으로 서울보훈병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유공 상의자분들이 국제 장애인 경기대회와 장애인 올림픽 등 큰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탁구와 양궁, 사격, 롬블링 등 4개 정식 종목과 골프, 장기, 역도 등 생활체육 종목에서 화합, 전진, 영광이라는 슬로건 아래 600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루며 재활 의지도 고취하는 등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졌습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동맹관계, 북핵, 그리고 뉴 프론티어, 즉 새로운 영역을 화두로 내건 이번 방미는 전후,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과 광복 70주년 및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견고한 한미동맹관계를 대내외에 재확인하고 북한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공조 강화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안보 여건을 감안할 때 한국은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한국 안보의 주요한 축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인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달성함으로써 기존의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대칭적이고 형평성 있는 관계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결국 미래 영내 안보 구도를 결정할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은 일단 가장 우월한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관계는 유지될 것이지만 이것이 군사력 사용을 불러올 만한 노골적 분쟁이나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중국의 상대적 열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나 한반도 상황의 급격한 변화, 즉 미국이 한반도 내에 두 개의 한국 또는 통일 한국에 대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일본에 대한 견제가 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가 반드시 미국의 독주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테러 정책으로 인한 국력상의 피로가 누적되고 영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중국의 점진적 체제 변환 등이 전제될 경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역 국가들의 집단적인 견제와 함께 세계적 차원의 비난과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추구하는 대신에 주요 강대국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영내 문제를 공동 관리하는 방안에 보다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영내 질서의 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되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일본 혹은 여타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절대 우위를 유지하되 이를 남용하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는 지역 국가들과의 역할 분담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종의 일초 다극 구도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며 동맹체제와 지역 내에서 모두 한국의 입지와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유효한 장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일초 다극의 구도 내에서 다극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정책을 지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주축으로 할 때 영내의 다자 안보협력체의 성립 역시 보다 확실한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체제에 대한 유지와 보장이 전제된다면 미국 역시 이러한 체제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협력체는 집단적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의의 권고나 편안한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중앙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듣는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정두원 국회 국방위원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여러분, 우리 군은 최근에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군은 정말 훌륭했지만 우리 정치권이 여러분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잘 뒷받침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후방에서 여러분을 열심히 지원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육군 15사단의 월동물자알기 수송작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한 속에서 조국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